응무소주 이생기심. 응? 내가 한 행동을 알겠죠? 내가 남을 도운 걸 어떻게 생각하라고? 응? 내가 남을 도운 걸 뭐, 물으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행동에 머물리지 말아라. 응무소주 이생일. 내가 한 행동은 응당하게 이 머무른 무소, 장소, 머무를 주. 머무르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굴 도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돌아갈 때, 설법을 한 적이 없다. 또 성실 스님이 돌아갈 때 나는 무간지옥에 가지 복을 진 적이 없다. 그러죠? 남의 복을 핥아먹고 살았다. 시주해 주는 거 얻어먹고 살았다. 그 나는 내가 벌어가 먹질 않았다. 나 법을 석가모니 법을 팔아먹고 사는 거 아닌가? 내 주둥아리가 이게 지옥 독사다 이게. 입에서 나불거려가지고 서민들의 그 피를 받아 먹고 살았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한 말이야. 그죠? 그 성철 큰스님이 그런 말을 했지.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우리 사회적으로 볼때 괜찮은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석가모니는 나는 누구도 설법한 적 없다. 모두가 부처인데 뭐 설법하기 뭐래. 당신들이 부처여. 요거 알려준 것밖에 없다. 당신 호주머니에 100억짜리 통장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 거기서 꺼내면 얼마든지 나온다, 당신들 마음의 통장에. 이거 알려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자들 22살 때부터 도운 게, 남 도운 거야? 도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걸 돌려준 거야. 내한테 오면은 돌려주고. 지금도 돌려주고 있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모든 선행은 선행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악행이 돼. 알았죠? 잊어버리자. 그렇지만 말은 할수 있어. 내가 옛날에 무료급식을 몇살 때부터 시작했을까?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한 달에 매달 하고 있죠? 파우더공원에서 내가 하고 있죠? 그 종로구청에서 허경영 선생님, 그거 좀딴 데로 옮겨주세요. 이러고요. 공문이 와서. 공문. 파고다 공원 담장 공사를 하고 있대. 좀 걸그친데.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아직 못 옮기겠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아직 없습니다. 담장 공사하는 데는 큰 피해가 없는 게그 공사자들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논아주는 거고. 그러고 다음 논아주고 나면 다 흩어져 버려. 그잖아. 그 정도 불편함이야. 우리가 서로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끝난 거야. 나는 국가에 협조하지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잠시 11시 반부터 1시 안에 모든 걸 끝납니다. 뭐 이거지요. 그래서 그분들도 정중하게 왔어. 거기 담장 공사를 하는데 좀 불편한데 좀딴 데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왔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무료급식은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마음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마음속에 넣어가지고는 이게 죄가 되는 거야. 마음에 넣으면은 저게 불교 용어지만은 불교나 유교 용어도 내가 많이 쓰죠. 이 기독교 용어도 있지만 또 요건 또 불교 용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야기 새끼 나가는 염승검 시인행사도니, 응작 여시원하라 이런 게
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건 내 게 아니고 허망한 거야. 이 물질이 다 이게 실제로 없는 거란 말이야. 허망한 것을 가지고 뭘 남을 줬느니 말았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범소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라는 뜻이야. 범소유.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가진 소유는 말이야, 그것이 말이야 다 허망한 것이라. 범생계죠. 응? 그지? 그러니까 그 허망한 것을 남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말이 긴데, 자꾸 쓰면 말이 긴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요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놔야 돼. 응?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모든 것이 허망한데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인간이 말이야 이 모든 세상의 만물 보이는 것들이 다 비상, 상이 아니다, 허망한 거다, 이게 여러분이 딱 죽으면 이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죠. 그 허망하다는 비상, 제 모든 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이게 해바라기지만 해바라기 아니야, 불타고 보면 그래 안 그래? 재만 남아, 이게 허망한 거야. 그럼 그걸 깨달으면은 즉시 그는 부처다. 즉견열에. 그 사람이 부처다. 이 말이야. 그럼 부처가 뭐요? 부처가 몸 가지고 앉아 있는 게 부처가 아니야. 그거는 형식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고, 마음이 이미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 있다. 이러죠? 그럼 부처는 너무 쉬운 거야. 있는 그대로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에. 그것만 알면은 이 모든 세상이 가상의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그자가 부처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공존공영이 뭔지 오늘 알겠죠?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끄달리면 됩니까? 안 돼. 내가 봉사했지만 그건 봉사가 아니다.